안녕하세요, B님. 오늘은 야미바이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은근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야미바이토 뭔데 하면서 어떤 신종 뭐 아르바이트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야바이 한 거니까 절대로 돈을 대면 안 된다는 경고 차원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 야미바이트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어둠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어둠의 아르바이트. 일본 애들 이름은 귀엽게 짓죠? 어둠의 아르바이트. 그럼 뭐 밝은 아르바이트도 있나? 첫 번째로 야미 아르바이트는 정말 아르바이트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범죄의 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일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럼 어디서 구한대? 뭐 타운워크 이런 데 구하냐? 아니죠. 그런 데서 구할 수가 없죠. 그런 데 나올 리가 없죠. 범죄의 일인데. 어떤 곳에서 일어나냐면, 보통은 트위터에서 많이 모집을 합니다. 제가 또 한번 찾아보기는 해봤는데, 트위터에 들어가서 야미바이토라고 치면 금방 나와요. 뚝 하고 너무 쉽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럼 왜 이런 걸 하냐? 일본 시급이 이제 와서 최저 한 1000엔 정도 돼요. 근데 이런 걸 하면 뭐 광고 글이기도 하겠지만, 홍보 글이기도 하겠지만, 뭐 하루에 뭐 20만엔, 30만엔 벌 수 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범죄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자시고 아니고, 무조건 잡히는 일이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크게 한 4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UD랑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다다키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생님 왜 그렇게 잘 알아요? 물론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죠. UD는 뭐냐면 우케코, 그 다음에 D는 다시코입니다. UD 보스, 보슈 이러면서 긴급하게 뭐 모집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우케코는 카드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돈 뽑는 현금 카드를 받으러 가는 것을 U라고 하고, D는 받은 그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뽑는 역할을 하는 게 D예요. 다시코라고 해서. 딱 봐도 이거는 뭐 신종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사기쳐가지고 받은 현금 카드로 ATM 현금 인출기 가서 돈 뽑는 일이죠.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냥 범죄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범죄입니다. 이런 거 한번 걸리면 4년 5년씩 깜빵 갑니다. 한국 사람도 깜빵 가겠죠. 아니면 강제 추방이 되거나. 그리고 UD랑 이제 같은 급이 뭐냐면 오퍼레이터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을 모르겠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경찰서다, 아니면 뭐 검사다,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의 정보가 뭐 유출됐으니까 빨리 신용카드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 지금 사람 한 명 보내겠다, 그 사람한테 카드 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퍼레이터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건 다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막 3만엔, 4만엔, 5만엔 나는 안 잡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왜냐면 이런 거 모집할 때 여러분 개인정보 다 넘겨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하다가 이제 안 할래 하면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못하니까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U라고 적힌 우케코는 안 하고 D하는 다시코만 한다고 해요. 그쪽에서 많이 잡힌다 하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다다키라는 일입니다. 다다키는 뭐냐면 타겟을 잡아놓고 도둑질하거나 깡패질하는 거예요. 삥 뜯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삥 뜯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도적질, 말 그대로 강도이래요. 도둑질 이런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강도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총 금액 에 대한 10%를 받는 형식으로 보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한 10억 이제 도둑질 하면 1억원 좀 너에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아니 10%밖에 안 주는데. 아니 10%를 줘도 안 해야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다키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 긴자에서 고등학생 4명이 강도질 하다가 잡힌 것도 있고, 아니면 뭐 20대 남자 3명이 고급 시계점 털다가 또 잡힌 거 이래요.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거고 제일 리스크도 크죠. 보이스피싱 이런 건 오퍼레이터는 그래 안 잡힌 사람도 있다고 치는데, 강도질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테와타시라는 일입니다. 돈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을 건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돈인지 마약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딱 걸리면 여러분이 다 독박 쓰는 겁니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한 번에 할 때 5만엔, 뭐 7만엔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행복한가요? 그때 잠시 행복하고 안 잡히면 아 럭키 이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정보 다 가지고 넘겨주고 일을 합니다. 여권이라든지 아니 이름 주소 막 이런 거 다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손을 뺀다고 하면 그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하죠. 너 경찰에 신고한다, 특히 외국인 신분에서 너 뒤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미바이트 이런 건 생각조차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미바이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왜 이런 영상을 갑자기 만드냐, 예전 문에도 한번 만들려고는 했어요. 굳이 외국인들이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개인 오픈 카카오톡 그쪽으로 연락이 어떤 분이 와요. 아, 정말 생활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야미바이트라도 하면 좀 생활이 편해질지 않을까요 라는데 그건 바보 같고 멍청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실 수 있으면 아예 모르고 당하면 덜 억울한데 알고도 당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란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도 조심하시고 돈은 힘들어도 정직하게 벌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까지 피 띄었고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안녕.